바로 침대 시트 포함되고요. 와! 그 안에 물론 부가세도 포함입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늘부터 캠박스. 600만 원에 만나보는 스타리아 팝업 루프. 원하는 옵션만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 스타리아 캠핑카. 가을 맞이 최고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880만 원부터 만나는 스타리아 캠핑카. 이곳은 바로 메가 리무진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캠박스에 큰 힘이 되며 멤버십 가입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서프라이즈 이현입니다. 오늘 캠박스 팀은 시흥에 있는 메가 리무진에 방문을 했습니다. 바로 가을 맞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스타리아 캠핑카를 무려 880만 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 풀옵션은 모두 다 합쳐서 2,490만 원. 옵션을 보시면 정말 놀라실 텐데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외관부터 살펴볼까요? 멋진 팝업 루프 보이시죠? 바로 지금 보이는 제품이 600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데요. 가격만 들어도 정말 너무 가성비 있지 않나요? 따로 구매를 하면 600만 원인데 또 세트 구성으로 구매를 하시면 500만 원이라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메가 리무진의 스타리아 캠핑카. 형식 승인도 오케이, 구조 변경도 오케이, 모두 다 된다라는 게 체크포인트. 타던 차를 가지고 와도 되고 신차를 구매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내 공간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따라 들어오세요. 실내 공간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깔끔한 화이트 톤의 실내 디자인 어떠세요? 일체감 있고 너무 멋스럽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든 옵션들을 따로따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죠. 제가 앉아있는 시트는 시트대로, 멋진 공간감을 자랑하는 팝업 루프는 팝업 루프 따로, 모두 다 내 맘대로 선택해서 구매도 물론 가능합니다. 제가 오프닝에 880만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880만원에 포함된 옵션은요, 바로 침대 시트 포함되고요, 깔끔한 디자인의 요트 플로어 바닥도 포함되고요. 자, 이렇게 멋진 사이드 벽장까지 포함됩니다. 그 안에 물론 부가세도 포함입니다. 880만원의 옵션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풀옵션 차량은 제가 얼마라 그랬죠? 바로 2,490만원인데요. 지금부터 바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제 옆에 보이는 무시동 에어컨 바로 포함되어 있고요. 3kW의 인버터와 60A의 주행 충전까지 오케이. 그리고 앞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스마트 TV까지 다 드립니다. 여심을 저격할 수 있는 조명에 더불어 ABS 소재를 담은 벽장까지. 너무 매력적이죠? 이 옵션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제 앞에 보이는 주방 세트는 또 어떠세요? 수전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쿠잉 전자레인지까지 완벽하게 갖춰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또 하나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간편하게 이동이 가능한데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와! 상황에 맞게 레일을 움직여서 포지션을 정할 수 있는데요. 또 다시 제자리로 해볼까요? 자, 간편하죠? 여기서 하나 더. 오는 보이는 공간, 지금 풀 트리밍이 되어 있는데요. 1열 도어 트리밍도 오케이. 1열 천장부터 트렁크까지 쭉 이어지는 천장 트리밍도 오케이. 2열 도어 트리밍까지 모두 다 기본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바로 이 모든 게 2,490만 원에 포함된다라는 거. 제가 880만 원 옵션도 소개를 해드렸고 2,490만 원 옵션도 소개를 해드렸죠. 여기서 끝이냐고요? 바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1,400만 원에 만날 수 있는 구성이 있는데요. 1,400만 원 구성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앉아있는 침상 변환 시트, 제 바로 양옆에 보이는 수납 공간, 그리고 280A의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독일에서 온 무시동 히터, 수전, 냉장고, 전자레인지가 포함된 리빙 세트, 제 앞에 보이는 벽장에 있는 3열의 커튼까지 포함하면 1,400만 원이라는 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메가 리무진은 따로 구매도 가능하고요, 세트 구성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세트 구성은 880만 원부터 1,400만 원, 2,490만 원까지 있다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네, 저희 실장님을 모시고 더 이어서 디테일한 리뷰 이어가 볼게요. 네, 캠박스 그분을 모셨죠.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캠박스의 권순재 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저희가 메가 리무진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가격 때문에 제가 많이 놀랐던 회사로 기억하는데요. 오늘 또 온 이유가 있죠.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잠시 후에 차근차근 설명하기로 하고, 네, 회사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메가 리무진은 94년도면 저도 아직 초등학생일 때인데요. 94년도부터 이제
엘리베이터 제작,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신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고요. 21년부터 캠핑카 사업도 확장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제조업에 정말 오래 종사하셨던 분이시네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크게 준비를 하셨어요. 네, 보통 이제 캠핑카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FRP라는 재질인데요. FRP는 이제 소량으로 생산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메가리무진 대표님은 아예 ABS,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이제 하이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FRP로 제작을 하지만 속의 내부는 ABS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이쪽 우리가 소개시켜드릴 이제 캠핑카의 내부 양쪽 벽도 금형 ABS 소재로 해서 금형을 떠서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형을 떴다라는 것 자체가 한두 대 팔고 말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메가리무진의 라인업도 전반적으로 쭉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캠박스가 맨 처음에 메가리무진을 알게 된 건 캠핑에 관련돼서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스타리아 기반의 이제 캠핑카, 팝업 루프까지 있는,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하이리무진, 카니발의 하이리무진 차박 버전으로 해서 뒤에 침상 키트가 들어가 있는 차박 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 더 있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성비였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금형, 이 금형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또 하나씩 생산하는 생산 단가는 또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가 있으셨고요. 또 하나는 제조업에 오래 계셨던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마진을 많이 남기는 걸 약간 손가락 오그라든다? 창피하다?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으셔가지고 소비자 가격에 마진이 좀 적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메가리무진은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가성비 제품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네, 앞으로 메가리무진의 카니발 하이리무진, 카니발 차박, 그리고 스타리아까지 여러 라인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스타리아 캠핑카죠. 실장님이 보셨을 때 이 스타리아 캠핑카의 장점이 뭘까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스타리아 캠핑카를 볼 건데요. 메가리무진의 스타리아 캠핑카를 볼 때에 포인트를 몇 가지 찝어드리고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형을 떴다고 했잖아요. 금형을 떴기 때문에 양쪽 사이드 같은 경우에 그냥 트리밍을 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순정처럼 ABS로 제작되어 있는 기본 파츠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됐다라는 점을 이제 눈여겨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형식 승인도 가능하고 구조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차를 내가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출고할 때부터 캠핑카로 등록된 차를 구매하실 수도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형식 승인, 구조 변경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구조 변경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구조 변경을 할 때는 이제 본인이 차를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새로 차를 뽑아오셔도 되고요. 그래도 구조 변경이 가능하고, 보통 구조 변경은 중고차로 진행을 하시죠. 타던 차여도 좋고, 아니면 중고 매매 상사를 통해서 구입을 한 차여도 좋은데, 그렇게 들어오시면 2주에서 3주 정도면 출고가 가능하고요. 이제 형식 승인은 신차로 출고하는 거거든요. 차까지 이제 대표님한테 이제 옵션별로 설정을 해서 같이 맡기셔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생각을 하시면 출고가 됩니다. 메가리무진 하면 또 가성비인데, 이 베이스 차량인 스타리아를 또 중고차로 해서 가지고 오면 가성비가 한결 더 업혀지겠네요? 네, 이 스타리아, 이전에 이제 스타렉스랑 같은 라인인데요. 요 차들이 이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어서 가격이 잘 안 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고차를 살 때도 신차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신차로 다시 이제 사시는 경우를 요즘에 많이 봤는데, 조금 전에 대표님하고도 좀 얘기를 한 부분인데, 요즘에 또 스타리아 중고차가 가격이 좀 떨어지는 추세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얘를 이제 작업을 하려 그러면 카고, 3인승 카고, 5인승 카고, 혹은 이제 11인승 승합차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이렇게 작업이 가능한데, 가격은 한 2,500에서 2,80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개인 거래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인증을 받아서 가격이 약간 높지만 좀 안전한 차를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2,500에서 2,800 정도 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옵션 800만 원짜리를 더하면 3천만 원 중간대면 이 멋진 차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취등록세 뭐 다 낸다고 하셔도 4천만 원이 넘지 않는 상태로 편안하게 캠핑을 즐기실 수 있는 차를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실장님, 저희가 실내로 들어왔는데 진짜 없는 게 없네요. 네, 지금 스타리아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캠핑 장비들 설치, 업체에서 설치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은 그냥 풀로 다 들어있는 캠핑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앉아있는 이 부분이 냉장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수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캠핑카, 세미 캠핑카의 끝판왕이죠. 에어컨까지 이제 설비가 되어 있고,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이제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팝업 루프 텐트가 있는 것이 좋겠죠. 지금 이 위에 있는 팝업 루프 텐트 600만 원이면 또 구매를 할 수가 있죠. 네, 600만 원에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또 요즘에 4주식 많이 보셨을 텐데 얘가 2주식이어서 조금 아쉬워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안에 들어와서 구조를 보면 2주식이긴 하지만 또 안에 기둥을 보면 애매하게 4주기도 해요. 그래서 뒷부분도 상당히 높은 그 높이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2주식이라고 실내가 좁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또 이 제품이 세트 구성에 있는 옵션을 또 구매를 하면 500만 원에 또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전에 스타렉스 캠핑카를 이제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또 아빠 입장에서는 밑에서 코를 골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아빠는 또 많이 환영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올라가서 또 밑에 와이프와 아이들의 공간을 배려해 주기 때문에 또 많은 이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루프 텐트입니다. 제가 880만원 옵션, 1400만원 옵션, 2490만원 옵션까지 설명을 먼저 드렸어요. 네네네. 사실 2490만원이 엄청 할인된 또 가격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 스타렉스 때도 그렇고 스타리아 때도 그렇고 이렇게 팝업이 되는 캠핑카에 에어컨까지 들어가면 무조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900만 원이거든요. 메가리무진에서는 그것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속하는데, 가을맞이 열대 한정 이벤트로 진행되는 2,490만 원은 여러분들한테 거의 400만 원 이상의, 뭐 수치로 보면 메가리무진에서는 400만 원 정도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스타리아 캠핑카랑 비교를 하면 그 이상의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실장님 말이 맞는 게, 저희가 정말 많은 스타리아 또 캠핑카 차량을 네. 촬영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 가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네, 이 가격이 무조건 말이 안 된다라고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촬영한 예전 스타리아 풀옵션 차량들을 보시고 잘 체크를 해보시면 무조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기본으로 2,900이라는 거, 이벤트까지 더해서 사게 되시면 2,490만 원이라는 겁니다. 에어컨까지 포함된 가격인 거예요. 그리고 또 캠핑카는 마감이 진짜 중요한데 이 진 차량 마감 또한 완벽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을 위해서 금형을 떴잖아요. 금형을 뜰 때 이 금형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엄청난 세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금형을 한번 뜨면 이제 거의 이 차가 더 이상 제작이 안 될 때까지 그 금형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이 스캔을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밀하게 스캔을 해서 이 금형이 잘못되지 않도록 이제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0.1mm까지 맞춰가지고 이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부분, 그런 마감들이 완벽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요 제품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30년 동안 제작만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 분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아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내 자식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애정이 없으면 이 사업을 30년 동안 못 하셨겠죠. 그런 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신뢰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측면에서 살짝 열어봤는데 요새 또 배터리 전기 이슈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깔끔하게 또 만들어주셨습니다. 전기차 이슈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전기차에 쓰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해서 폭발이 가능한 이제 배터리예요.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이제 예전에 핸드폰도 터진 적이 있고 노트북도 터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터질 만큼의 이제 그 고압이 흐르기 때문에 이제 터질 수가 있는 거고요.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터지지 않고 단 열이 나서 그 주변에 이제 인화 물질이 있을 경우에 이제 불이 날 수는 있어요. 그 불이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전선을 얇은 거를 썼을 때 혹은 전선이랑 전선이 이어지는 부분에 접촉 불량이 있을 때 이제 불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전기를 정말 엉성하게 작업을 해 놓거나 그냥 덮어놓고 이제 작업을 했을 경우가 그런 거고, 지금 열어봤을 때 깔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예쁜 것 때문에 깔끔한 게 아니라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아까 말한 그런 접촉 불량이라든가 전선이 얇아가지고 생기는 불이 원인이 그 불의 원인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배터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구조 변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배터리실이 여기 바로 앞편에 또 형식 승인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뒤편 안쪽에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 트렁크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의 하단에 이제 박스를 만들어서 이제 배터리를 심을 수 있는 건 형식 승인만 가능하니까요. 신차로 작업을 할 때만 가능하고요. 구조 변경, 중고차로 진행을 하실 때는 배터리 함은 이렇게 홈박스 바로 아래쪽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AS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곳은 시흥이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이곳 시흥에 오시면 되고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시흥에서도 AS를 받으실 수 있지만 시흥에서만 AS를 받게 되면 이제 뭐 놀러 가시거나 아니면 위치가 좀 멀리 계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죠.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엘리베이터 사업을 30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본고장이 바로 부산입니다. 아~ 그래서 부산에서 더 넓은 시설에서 AS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AS 받으실 수 있고 시흥에서 AS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가을맞이 특별 프로모션 또 열대 한정이라고 했는데 진짜 좋은 기회 맞죠, 실장님? 그렇죠. 2,500만 원에 지금 이 모든 시설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차를 좀 저렴하게 잘만 구해 오신다라고 하면 정말 정말 저렴한 가격에 풀옵션 세미 캠핑카를 가지게 되시는 거예요. 타사 대비 5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기회도 맞죠? 네, 가격이 저렴할 때 딱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너무 가격에 매력적인 이 메가 리무진의 스타리아 캠핑카. 오늘 저는 지금까지 캠박스의 이현이었고요. 캠박스의 권순재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